아, 리액션이 왜 이렇게 구려? 아, 너무 게을. 너무 게을러. 게으른 리액션.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인의 시은과 재원입니다. 평상시보다 되게 친절하다. 네. 이 친구는 뉴페이스죠. 저희 논스의 뉴페이스. 소개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논숙자 김재원입니다. 아, 목소리 톤이 평상시보다 한 두 옥타브 올라간 것 같아. 왜 그래? 너 이런 사람 아니잖아. 그 이제 좀 있으면 쇼 하시죠? 아, 네. 무슨 쇼죠? 크립토 픽이라고 트위치에서 라이브로 진행할 건데 저기 있는 철왕이랑 같이 이제 크립토 먹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잘 먹으실 것 같아요. 아, 이제 뭐 먹는 건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네,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또 철왕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네, 보시면 알 거예요. 네. 네네, 그럼 크립토 픽이즈 매우 기대됩니다. 여러분, 매주 금요일 8시 맞습니다. 오후 8시 트위치에서 본방 사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아마도 페북 스튜디오 디센트럴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이제 문서화입니다. 시즌1 에피소드, 사실 이게 에피소드 3로 나가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에피소드 2 사실 2주차 이걸 다 할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은 마스터링 비트코인 3장이랑 11장이랑 그 다음에 백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룹니다. 이게 3장이 사실 가장 사람들이 난해하실 장 중에서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가 3장에서 바로 11장으로 넘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이사이를 하는데 추후에 제가 슬슬 이제 4장, 5장 이거 하나씩 밟아가고 3장하고 11장하고 백서 이거는 같이 묶어도 분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좋은 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 3장에서 저희가 배울 그 주요 이제 어떻게 보면 목표는 그냥 3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는 겁니다. 네, 3장에서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서. 자, 오픈소스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뭐 GitHub 같은 게 오픈소스라고 할 수 있나요? GitHub? 네. 네, GitHub, 네, 맞죠. GitHub, 처음으로 신기한 발음이네요. 네, 맞아요. GitHub이 오픈소스예요. 근데 그 외에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리눅스? 아, 네. 맞아요. 몇 년도생이시죠? 저는 이거 밝혀도 되나요? 네. 아, 부끄러운데. 96년생입니다. 아, 네. 리눅스보다 어리시군요. 네. 네, 리눅스가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매우 유명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예요. 오픈소스는 뭐냐? 핵심은 커뮤니티 기여를 통해서 개발이 되는 코드고 커뮤니티 기여를 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내고 난 뒤에 이 프로그램을 짜는 코드나 그런 모든 이 프로그램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공개를 해야지만 이 오픈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픈소스가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회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사토시가 오픈소스로 이제 비트코인 코드를 공개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 문화가 비트코인 문화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는 비트코인 코어팀, 이제 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네, 비트코인 코어팀으로 넘어가는데요. 혹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중에서 저요? 네. 저는 비트코인파입니다. 캐시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게 막 너무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느낌이어가지고 아 네. 네. 내일 비트코인 캐시가 200% 떡상한다 갈아타실 거예요? 알고 있으면? 네, 저는 가격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몰래 갈아탈 것 같은 이런 친구입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네, 그래 비트코인 코어팀이라고 있는데 코어팀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비트코인의 제일 첫 번째 나온 이제 비트코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이 사토시 클라이언트라고 사토시가 직접 자기의 손수 코드로 짠 그 코드가 있어요. 근데 이 코드를 이제 유지보수하고 이 코드를 관리를 하고 이 코드에 필요한 업데이트를 하고 그거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이제 비트코인 코어 팀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의 그 메인 프로그램, 메인으로 돌아가는 이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팀이 한 팀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개발이 엄청 중앙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코어팀은 비트코인 코어라는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다양한 회사들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비트코인 코어에 이렇게 기여를 하는
그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 비트코인에 들어가서 비트코인의 문서, 다큐멘테이션 조금만 수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아 그래 비트코인 이 문서를 제가 다음 버전에서 이제 업데이트된 상태로 제가 발간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비트코인 코어 팀에 속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과 사토시 클라이언트예요. 혹시 비트코인 코어가 어떤 코드로 쓰여지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아, 어떤 언어인지 모르세요? 네. 네, 그 C++, 옛날에 C++이라는 언어랑 그다음에 파이썬이라는 이런 것 두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레퍼런스 임플레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아. 혹시 레퍼런스 임플레멘테이션이 뭔지? 비트코인 개발을 오늘 제가 참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레퍼런스 임플레멘테이션이란 것은 이제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이 특정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자기들이 다른 언어로 쓴다고 하더라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그런 프로그램. 그거를 보고 레퍼런스 임플레멘테이션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 코어 소프트웨어가 이거다. 그리고 코어 팀 이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토시가 코드를 냈는데 사토시가 얘가 프로그래머로서는 꽝이에요, 꽝. 네, 코드를 진짜 졸라 못 짰대요. 그래서 비트코인 초기 몇 년간에는 이 코드 자체를 이제 리팩터링이라고 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도 하고 이제 난해한 부분을 좀 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사토시가 별의별 기능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기능들 하나하나를 다 비활성화시키고 왜냐하면 충돌을 일으키거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거를 일단 한동안 빼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초창기에 거쳤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BIP라는 게 나오게 됐는데 네. 이게 비트코인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절이란 거예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절 같은 경우는 뭐 표준 빕, 정보 빕, 프로세스 빕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거는 비트코인 내부에서 새로운 사안이 있을 때,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할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뭐 굳이 말하자면 저희 헌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헌법에 뭔가를 기록을 하기 위해서 그게 법이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 자체를, 그 과정은 어떠한가, 그 다음에 뭐 그 법이 나왔을 때 이 법은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빕에 포함이 돼서 뭐 아주 기본적인 합의에 대한 거, 뭐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한 변화, 이런 거는 뭐 표준 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보 빕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의 문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좀 더 이제 새로운 특징을 이제 제안하지 않,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향적인 거죠. 외향적인 거가 좀 더 정보 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프로세스, 그러니까 빕 이 과정이나 절차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과정을 통하다 보니까 네, 새롭게 누가 이제 드래프트를 만들고 이게 사람들이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거절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쭉 거치다 보면 뭔가 약간 우회틱한 그런 절차를 밟게 되죠.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3장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혹시 3장 읽으셨을 때 어떤 기분 드셨어요? 되게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아, 네, 맞죠. 네. 무슨 막 컴퓨터 코드가 막 미친 듯이 나오고 네네 그거 여러분 전혀 따라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쓸모없고요. 혹시라도 내가 막 좀 더 좀 변태적인 성향이 있다, 나는 비트코인 코어 소프트웨어를 꼭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나는 그 일주일 정도 컴퓨터 켜놓고 블록 한 블록씩 정성스럽게 다운을 받고 싶다,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 얼마든지 그 3장을 따라 하시길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면 전혀 따라 하실 필요가 없고요. 사실 필요한 부분은 딱 여기까지고 이제 지금 촬영은 하지 않겠지만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복습 부분인데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3장 플러스 복습하면 아 내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좀 쉬었다가 12장으로 넘어가죠.